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머리 잘라봤어요. 어때요? 네, 정말 시원해요. 더워서 뭐 아재 이제 그만하려고요. 농담이고요. 네, 아재도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빡빡 밀어버렸지. 군인 같기도 하고. 네. 반응이 반반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네, 의견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주제, 네, 우리 주제가 이거야. 환율. 환율하는 게 좋죠. 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네, 이따 얘기할게요. 환율 관련된 표현들 오늘 속 시원하게, 머리도 시원하고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go! 환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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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강요 같기도 하고 근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영어로 뭐 할까요? Give blood. Give blood. 주라. 뭐를? 피를. Give blood. 혹은요. Donate. 아, donate 있죠. Donate blood. Donate blood. Donate blood. Donate blood. 영어권 주더라고요. 네. 너무 솔깃해서 몇 번 했어요. 오늘. 미국도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자, 다음 표현 갈게요. Give blood 듣고 제가 들어갔더니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혈액형. 네.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이 뭡니까? What's your blood type? 이렇게 막 뭐 작성할 게 들고 What's your blood type? What's your blood type?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혈액형 별로 중시하지 않아서 뭐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나는 A형이라고 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I'm Type A. 아, Type A. Type 붙이면 돼요. I'm Type A. B면은 I'm Type B. 뭐 AB, I'm Type AB.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표현은요. 그래서 환율 하고 있어요. 환율 하다가 이 간호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어지러워지면 얘기하세요. 어지러우면 얘기하세요. If you feel dizzy, let me know. If you feel dizzy, 이거예요. Let me know. 알려주라. If you feel dizzy, let me know. 자, 여기까지 잘 배웠습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복습 시간이에요. 자, 환율하세요. Give blood, give blood. 혹은요, donate blood, give blood, donate blood, give blood, donate blood. 다음은요, 혈액형이 뭡니까? What's your blood type? What's your blood type? Blood type. 나는 A형이에요. I'm type A. I'm type A, I'm type B, I'm type AB. 다음은요? 혹시 어지러우면 얘기하세요. 간호사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Let me know if you feel dizzy. Let me know if you feel dizzy. 만약에 말이야. Let me know if you feel dizzy. 여기까지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명동에서 한 번 헌혈했더니 간호사분이 이런 혈액형이 처음이야. 엄청 드물어요. 뭐 한 두 명 있을까 말까요? 뭐냐면 ABRH-이래요. ABRH-. 기록도 없었대요. 네. 저는 정말 뭐 소중해요. 희귀템이에요. 여러분, 낮으면 안 되니까 저는 피해 다니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악수 정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아주 영어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환율 많이 하세요. 환율 화이팅!